여러분, 오늘은 집에 닭고기 홍합이랑 한치 오징어가 있어서요. 해물 빠에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에야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대표 음식인데요. 제 친구 스페인 친구, 특히나 발렌시아 출신 친구한테 배운 레시피니까요. 오늘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빠에야 맛있게 만드셔서 화이트 와인 곁들이시면 최고의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 발렌시아식 빠에야는 채소, 토끼,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 콩, 때론 달팽이까지 사용해서 빠에야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물 빠에야는 발렌시아식의 고기와 콩, 해산물을 조합한 것으로 오히려 세계적으로, 대중적으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맛있는 빠에야 한번 뚝딱 만들어 봅시다잉. 홍합을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갈릭솔트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물에 치킨 큐브 한 개와 카레 가루 두 스푼 넣고요. 잘 풀어주세요. 토마토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마늘은 편 썰기 해주세요. 닭고기도 깍둑 썰기 해주세요. 빠에야 팬에 기름을 두르고 냉동 채소와 마늘을 넣고 볶아주세요. 이제 닭고기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갈릭 솔트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채소 한 켠에 오징어를 익혀주세요. 오징어가 살짝 익으면 건져내세요. 새우도 살짝 구워주세요. 살짝 구워진 새우는 오징어와 함께 가니쉬로 사용할 거라서요. 따로 담아두세요. 이제 쌀을 넣고요. 오일이 코팅되도록 살짝 볶아주세요. 치킨 스톡과 카레물을 넣고요. 센 불에 10분 끓여주세요. 금보다도 더 비싼 식재료 샤프란도 뿌려주세요. 샤프란의 향과 색이 예쁜 노란색 빠에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홍합 삶은 물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맛과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한번 휘저어준 뒤에요. 약불로 낮춰서 5분 더 끓여주세요. 휘저어준 뒤에요. 오징어와 새우를 올려주세요. 삶아둔 홍합을 팬 가장자리에 장식해 주세요. 이제 불을 끄시고 실리콘 뚜껑이나 호일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시고요. 10분 뜸들이면 맛있는 빠에야 완성입니다. 따란, 뜸이 다 들었겠죠? 파슬리를 뿌려주시면 맛있는 빠에야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레몬을 장식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레몬이 안 들어가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빠에야가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밥이 노랗게 잘 됐어요. 전통적으로는 토끼 고기를 넣대요. 저는 닭고기를 넣는데, 우리나라 떡국에 그
껌고기 넣듯이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어. 비트 물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역시 물김치랑 먹으니까 빠에야 맛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되는 게 이런 물김치 이런 게 없다는 거. 너무 맛있어요. 영양가도 대폭발할 것 같아요. 에헤이. 이렇게. 후추를 안 뿌렸어요. 잠깐. 서양 음식은 또 후추가 들어가줘야. 그렇지. 후추가 들어가줘야 맛이 완성되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후추를 미리 뿌리고 조리하시면요, 아크릴 아마이드 독성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하므로 가열이 끝난 후 먹기 전에 후추는 뿌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가열하는 음식에는요 미리 후추를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후추를 미리 뿌리고 굽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냉장고 파먹기 냉파 요리로 빠에야 한번 해보세요. 역시 빠에야 맛의 완성은 물김치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